의욕적인 추진과는 반대로 건설 계획은 꼬여만 갔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금. 특히 국제부흥개발은행이 내놓은 보고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은 경제성이 의심되므로 노동 및 기술 집약적인 기계공업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 부정적인 시선은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 박태준.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 박태준은 귀국길에 잠시 하와이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그때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른다.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자, 이제 뭐 종합제철소를 위한 땅은 마련됐고 이제 돈이 문제인데 누가 봐도 조금 이거는 뭐 문제가 그쵸. 있지 않나 네. 이게 될까 좀 의심은 들었어요. 지금 봐도 저는 이건 네. 좀 객기다. 아. 네. 아, 이건 좀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그쵸? 자녀들 키우는 입장에서 네. 야, 너 저기 뭐야 컴퓨터 사준다고 내가 아빠가 약속할 테니까 어. 그러면 너 이제 공부 어떻게 할 거야? 계획표를 딱 세우잖아요. 네. 동그라미에 아침 기상, 아침밥 공부, 점심밥 공부, 저녁밥 공부 되겠니? 이러잖아요. 이런 느낌? 300만 돈 그게 어디라고? 백사장? 되겠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랜트가 아니고 론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랜트는 주문 그냥 써 하면 되는데 론은 어쨌든 뭐 이자는 싸더라도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뭐 될 만한 계획서를 가져와야 하죠. 그렇지. 누가 봐도 그랬을 것 같아. 아니죠. 네. 니네 그냥 가발이나 만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좀 믿어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거는 이제 마스터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하는데 좀 믿어주지.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믿죠. 돈 절대 안 떼어먹는다니까요. 아니, 돈을 투자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안 떼어먹는다니까요. 믿어주시라니까요. 아니,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빈국에서 그렇지. 나 반도체 사업할 거예요. 말도 안 돼. 거의 그런 수준 아니었어요. 좀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196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은 얼마죠? 지금 3만 불 좀 넘죠. 3만 불 없죠? 한 1,000달러. 108달러입니다. 108달러. 번뇌가 가득한 분이네요. 300분의 1, 지금의. 진짜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제철을 하겠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무렵에. 미국이 터키하고 브라질에 돈 줬다가 떼이는 사건이 있어요. 안 좋은 기억도 있어요, 네. 심지어 지금.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108달러 여기다 이거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야, 일본이 바로 바다 건너는데 여기 제철소가 있잖아. 사서 써. 이렇게 된 거야. 아, 진짜 아, 너무한다. 지금 시선으로 그걸 보면 안 돼요, 지금. 그래? 그때를 보면 이제 일제강점기 내내 수탈당했죠. 6.25전쟁이 끝나가지고 그냥 석기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엄청난 포탄 속에서 남아있는 건 돌멩이 사람밖에 없어요. 겨우 이제 뭐 옷 좀 만들고 가발 만들어가지고 조금 좀 나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300만 톤 철을 만들겠다고 하면 이건 솔직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아니, 근데 땅까지 다 마련해놓고 주민들도 이주시켰고 근데 지금 혼자 휴가 즐기고 있을 때입니까? 나 하와이를 왜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갔다가 이제, 네. 이제 그 당시에 비행기는요 이렇게 직항으로 못 다녀요. 그래서 오다가 들렀는데 눈앞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이키키 석양을 바라보면서 뭔가 네. 들어왔군요. 네. 하와이에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낸 나라 어딘지 아세요? 일본 아닌가요? 일본이 제일 일본입니다. 네. 그 고민을 하다 일본 사람하고 일본 식당이 보였겠죠. 그게 무슨 연관이 있죠, 지금, 포항제철이랑? 아, 65년에 한일협정이었는데. 아, 그 돈? 네. 이 생각이 난 거죠. 엔화가 아. 보인 거죠. 가만있어, 우리가 돈이 들어올 곳이 있긴 한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일 청구권 네. 자금. 근데 이거 잠깐 식민지 시대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배상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어떻게 연관이 근데 그때는 이제 청구권 자금이라고 해서 네. 받았죠. 그 예. 배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한 3억 달러 그런 돈을 이제 받게 돼 있었고. 그건 무상이죠, 3억 불은? 무상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한 이걸 10년 동안 나눠서 이제 받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거의 40년 가까운 식민 생활 동안 그렇게 정말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을 억압하고 수많은 목숨을 희생시켰는데 이거를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해서 끝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금액을 가지고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사실은 가능한 일은 아니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 해결 못했죠? 독도 문제 해결 못했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작 3억 불 받았다는 그 비판의 어떤 소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때 일로 뭐 최근에 이제 뭐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이제 포스코가 혜택을 봤으니 너희들이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좀 또 작용하고 있는 그 역사의 배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역사의 배경이. 뭐 요 이야기는 정말 얘기가 끝도 없이 진행될 것 같으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시 이때로 돌아오면 이제 포항제철의 건설을 위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좀 쓰겠다. 이 차관을 주거나 이런 돈을 줄 때는 용처가 다 있어요. 아, 당연하죠. 어디 어디에 써라. 네, 그러니까 용도를 돌려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돌리려면 일본한테도 일단은 그럼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내가 받아서 어디다 쓰던 이걸 왜 거기에 허락을 맡아요? 내가 주니까. 조건이었어. 빌려주려고 이 주는 조건이었어. 내가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피해 보상금 같은 거잖아요. 이걸 또 어디다 쓰던 미소로 내 차를 누가 받아서 이거 덴트하고 이걸 해야겠는데 저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 못 줘요. 내가 어디서 하도 왜 그걸 당신이 상관해요. 줬는데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무기를 해가지고 한다. 이거는 사실 안 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때 이제 1억 달러 이미 농림수산부 부문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해라. 그러니까 이걸 돌려야 되잖아요. 박태준 씨가 일본 말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날라가서 설득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뭐 이거 한다고 일본 제철소에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걸 해놔야 일본의 안보에도 좋지 않습니까? 북한도 있고 한데 사실 그 당시 시점에서는 북한의 1인당 GNP가 우리보다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걸 높여서 북한과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게 궁극적으로는 일본한테도 좋지 않겠느냐. 유리하다. 네, 이게 정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돈으로. 네. 사실 정말 손대기 싫잖아요, 이 돈. 다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로 이제 제초소를 짓겠다고 하는 이 관계자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당시에 또 박태준 회장의 그 심정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보시죠. 그 책임감이라니 어마어마한 거요. 청구권 자금을 대부분을 내가 쓰면서 청구장으로 만들어놓은 그 제조소가 세물도 안 나온다. 이렇게 돼서 그거 어떻게 됐겠어? 나는 그거 뭐 밤에 잠에서 생각하다가도 끔찍해. 아, 어찌 보면 그 바로 선조들의 목숨값을 가지고 지금 도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결정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의 배수진을 친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면은 나는 나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뿐만 아니라 선조들까지도 그냥 피해만 있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항제철 창립 이념이 제철 보국이에요. 제철 보국. 네. 아, 철을 만들어서, 철을 만들어서 나라에 보답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걸 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정말 국가 발전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선조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철 보국이 나온 거죠. 야, 이 포항제철이라는 곳이 진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진 맞아.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근데 전 항상 이게 참 뭔지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받았던 수탈과 피해에 대한 보상액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국민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반 사업을 만드는 데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야지 옳은 건지. 사실은 판단의 문제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기관 산업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세워야 되고 댐도 건설해야 되고 발전소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기관 산업들이 있어야 경제를 살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우선이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를 그냥 정치자금이나 이런 데 다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정일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고요.